요 2차 함수, 함수 JY에 대해서니까 이게 꼭지점이 이렇게 나와있거든. 문자로 나와있잖아. 그럼 이걸 완전 제곱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6. 6의 반이 얼마지? 9지, 9. 아, 이제 3이지. 3의 제곱이니까 9. 더한 만큼 빼줘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라.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있고. 지금 완전 제곱식 해야 돼. 꼭지점 찾기 위해서. 그럼 X 플러스 3의 제곱. 나머지 얘들이지, 얘들. 마이너스 9 플러스 A. 그럼 여기서 꼭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 얘의 부호 반대. 얘는 Y 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즉, 이렇게 돼. 그럼 봐봐. 얘가 바로 얘지. 그래, B는 마이너스 3. 요게 3 된다 그랬거든, 여기서 3. 그러면 A가 얼마 돼야 되나? 마이너스 9 플러스 A가 3이니까 A의 값은 10이네. 두 개 더해라 했으니까. 얼마라고 구해질 것 같나? 9라고 구해지지. 여기까지 하자.